누가복음 19장하고 계시록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 두 곳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와 자기의 본과 모든 행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줄이라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주시며 예, 아멘. 그 다음에 또 계시록 3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끝까지 내받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종려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허락하여주옵소서. 그래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그리고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또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 만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사탄 마귀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절대로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받으신 이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과 또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 말씀은 소리 지르는 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로다 그런데 돌들이 소리를 안 질렀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소리를 지르는 돌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소리 지르는 돌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종려주일에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특별히 저희 교회에 대한 그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일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려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메시아의 모습을 그동안 쭉 주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쭉 가르쳤는데 못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 반항하고 하는 이러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싸우시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듣질 않으니까 근데 마지막 주님의 그 메시아 모습을 이제 여태까지 쭉 숨겨놓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오셔서 그걸 마지막 전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을 고난 주간 또 이제 순환 주간이라고 이제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 예수님 오시기 전에부터 우리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십,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한꺼번에 쫙 다 오픈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숨겨놓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그 들을고 있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이 그 성경의 그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다 읽게 하시지만은 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찾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것이 내가 듣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하고 또 달라요. 지식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건 참 불행하고 안 되는 얘기지만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에서 끝나면은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내 삶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there's something wrong, definitely wrong. 그 바뀌어진 그 삶,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넓은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죽으러 오시는 그 자리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그 사랑하던 제자들이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매년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한 주 앞서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그러는데 참 묘하게 우리 그 신부교회가 그 부활절 전에 바로 전에 우리 그 창립 예배를 항상 드려요. 참 신기하게. 근데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십하고 우리 신부교회하고 they're so close similarity. 아주 유사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신부교회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잠시 보이시다가 가신 그 모습 보고 아주 같이 비슷하게 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언쟁이 붙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우리하고 같이 합력해서 그래서 뭘 큰 거 하나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걸 누가 먼저 제일 먼저 그 프로포즈 했느냐 하면 사탄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그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으로 줘요. 시험하는 게 아니라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것을 가정으로 하면서 이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기적을 베풀어라. 그다음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을 이제 영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금 그 광야에서 산 꼭대기면은 그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데가 그 근처에 유대 상야의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 보시면서 이거 다 내 거 나에게 속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경배하면은 나를 워십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유혹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프로포즈 한 것은 예루살렘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의 총본산지였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산헤드린의 모든 그 종교 멤버들이 거기서 빌라도하고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해가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나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공적인 미니스트리를 허락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최고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주고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여기 수만 명을 오른 메가처치를 만들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협력하자. 예. 굉장히 스윗한 그런 턱이죠. 사탄이. 성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재정 풍성하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건물 크게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유명하게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 지금 교회 그 많은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새벽기도 기도 제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서 그래서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새벽기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 돌들이 왜 소리를 지르게 되는가? 여러분 잘 pay attention.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How about me?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적당히 하고서 그냥 또 하루 예배당에 왔으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나의 삶을 나의 eternity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속으로 음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그 여기 하신 마지막 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주님께서 그 바로 앞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또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그 마지막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받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고 또 채찍질을 받고 죽일 텐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 그 제자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왜 그러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그 다음 장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키드론 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어린 당나귀를 가서 풀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발이 아프시고 피곤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시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한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과 새끼 나비 새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전에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자와 온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십을 이제 그 프로클레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을 예수님이 전에는 막으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걸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것에 영광이로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듭니다.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가을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한 그 말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태까지는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아이디가 아이덴티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부를 때 이것은 그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그걸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 목소리를 높이 높이 외쳐서 예수님을 이제 그 오시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호산나는 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Save us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여기 그 능력을 베푸는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 랍비로 와서 그래서 우리를 그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그것을 요구를 했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소서 하는 것을 오픈하게 이렇게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네들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실은 속으로는 예수님은 참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그 고난을 몸에 지니고 오셨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가? 예수님 이미 다 아시고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그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가 나에게 큰 그 고난이 닥친다. 이것을 안 되면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을까? 이건 누가 나를 막아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그 당연히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참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 그 속에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또 참고 또 스마일 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 주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다음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통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광체로 변화를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과정 이것이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게 보여주는 마지막 때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잘 살아라 그 다음에 그 또 모든 것이 그 번영하는 이러한 그 프로스페리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들이 살면은 내가 그 모두 그 부자가 되고 내가 다 높아지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죄인된 본능은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신이 그걸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어요. 그래서 몸서 따르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겸손의 길, 낮아진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쫙 그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로는 그걸 가르쳤지만 행동을 따르면 항상 더 넓은 길, 더 풍성한 길, 더 번영의 길을 이제 찾고 구하고 그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부교회를 주님께서 14년 전에 세우셨어요. 2002년에 제가 그 NASA 프로젝트 그만두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를 하겠다라고 그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선교 그 인공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그런 그 기회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그거를 시작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게 딱 끊어졌어요. 2003년입니다. 2003년 우리 교회가 시작된지 제가 그것을 잘 기억하는 이유가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했어요. 그 이라크를 공격한 것을 제가 한국에 나와서 그 위성 방송 이거를 같이 그때 제 친구 황 목사하고 같이 이것을 논의하고 준비하고는 그때 이거 한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를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는 전문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차차로 그게 아닌 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은 개척교회 전 지금도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숨겨놓으신 그 신부의 모습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주님께서 하나하나하나 이걸 그 껍질을 벗겨가시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참 신부의 모습이 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이제 그 가장 첨단 그 문화와 과학과 이런 것을 우리가 엔조이 하면서 사는 이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컬처와 이런 그 삶이 예, 그 20년 전, 30년 전 혹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웃어요. 웃어. Are you crazy?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다시 오실 때 너무나 너무나 많이 많이 변화된 것을 압니다. 1685년인가 그때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뉴턴이 두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뉴턴. 한 사람은 Amazing Grace를 썼던 존 뉴턴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만유 인력을 만들어낸 아이색 뉴턴이 있습니다. 아이색 뉴턴. 이 사람은 그 인류 역사상의 가장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색 뉴턴이 그 물리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전공하고 수많은 그런 책들 썼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그 서적을 보면은 그런 과학과 물리학과 수학 책보다는 종교 서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 성경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예언서, 그 다음에 그 신약에 있는 성경을 이걸 쭉 공부하면서 많은 자기가 그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지고 그 예언에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이것을 바라볼 텐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싫어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배척을 받는다라고 이 사람이 예언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300년이 훨씬 넘기 전에 너무 그때 그 아이색 뉴턴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이제는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해서 있는데 그 성경 프로그램은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말씀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따라가는 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작은 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여기서 그저 선교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돼서 좀 큰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저의 그 성격에 저의 또 뭐든 이 모든 것을 봐서 만약에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겠으면 당장 저도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막 우습게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끝까지 숨겨놓으셨어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벌써 한 거의 7, 8년 되네요. 혼자서 저 혼자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것을 찾아봤더니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I know your deed 하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가장 작지만은 끝까지 내 인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서 정말 이 자리가 너무 귀하구나. 여기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늘 혼자서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축복이 주님께서 이것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옆에 교회는 어떨 거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옆에 교회. 그 옆에 교회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이 건물에는 없어요. 그 옆에 교회 같은 뭐 한국 교회, 그 다음에 중국 교회, 미국 교회, 뭐 월남 교회들 그 있는데 그게 무슨 생각인가, 무슨 뜻인가? 근데 계속 내 옆에 교회를 생각을 해봐요. 옆에 교회. 그 옆에 교회가 뭔가 하더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옆에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떨 거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씩 저는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걸 몰라요. 그냥 로지컬하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주님께서 저를 10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나씩 필링업 해가지고 영적인 깊은 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그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바빌로니안 치러치 이거를 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숨어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덮어주고 감춰줄 테니까 여기서 끝까지 주님의 신부를 너는 따라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내가 여기 혼자 있어도 좋으니까 나를 감춰주세요.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그게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교회는 제가 신부교회가 이제 그 이름을 바꾼 지가 2년 돼 갑니다. 히든 처치, 숨겨진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아멘.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쭉 봤더니 예수님의 참된 신부를 항상 주님께서 숨겨놓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숨겨놓고 가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랑해주고 또 잘못된 것도 또 흔들어서 그래서 채를 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끌고 해가지고 결국 숨겨서 이렇게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교회들이 지금은 전부 다 그 비록 교회가 조금해도 개척교회를 해도 항상 바람은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 다 높고 크고 많고 그리고 풍성한 이거를 다 바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실패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 마인셋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바빌로니안, 바빌탑을 쫙 높이 세운 이거를 전부 다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성품이, 사람의 성향이, 내 캐릭터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은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그거는 그냥 개치 않은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흔드십니다. 흔들어. 그래서 이제 돌들로 하여금 소리를 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이제 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한 그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부르짖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돌들이 소리를 안 질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나고나 2000년 동안 돌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돌이 뭐예요? 돌이 반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머리돌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돌이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잔돌이에요. 조그만 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참된 돌이 돼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목자요 나는 너희들의 양이라고 해서 참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 참 교회들이 깨닫질 못해.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 소수에 깨어있는 그 신부들을 흔들어서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돌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부딪혀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왕따 당하고 거기가 외롭게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기. 그 돌들의 총본부가 여기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를 숨겨달라고 계속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작은 깨어 있는 우리 그 교회들을 통해서 깨어 있는 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부들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신부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있냐 여기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다. 아멘. 예. Wake up, wake up, wake up 하면서 the king is coming, the bridegroom is coming 하고 주님께서 흔드신 겁니다. 이제는 그냥 조그만 당당히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대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막 흔드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계속 주님께서 이제 주고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그리고 흔들어도 그래도 세상은 깜짝 안 해요. 아니 교회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교회들은.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런데 그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질 못해서 아직도 귀머거리고 장님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세상 신들이 그걸 꽉 막았어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다 막아서 그래서 그냥 쫙 모여서 왁샥왁샥 하는 그런 WCC 같은 거 이런 거는 열심히 나가서 하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정말 내가 변화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거는 별로 인기가 없이 그리고 그냥 네가 알아서 혼자서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종들에 대한 두 부류를 가르쳐 주셨어요. 종들에 대한 부류. 그 종들이 비록 꼭 목사만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남종 여종 똑같이. 그런데 그 종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나누셨냐면은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하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은 주인이 올 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또 한 그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악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48절을 보면은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때리고 그 다음에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 취해서 그래서 세상하고 똑같이 그러고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생각지 않은 때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이때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그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 30일 동안 60일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서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잠한 돌들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떤 돌에 속하는가 우리가 갑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그 오픈 인비테이션에 누구든지 whoever 주님을 따르면은 제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 마지막 때 숨겨진 그 신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신부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성령님과 이 관계 이거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아 왜 주님께서 참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숨겨놓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 죄인들은 자꾸 내가 나타나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시무룩해지고 그 다음에 또 실족해지고 그 다음에 서운해지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이런 그 영이 들어가서 나를 또 실족하게 만들죠. 우리 그 잘 아는 룻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룻기 3장에 3장 2절부터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돈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하기까지 너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를 숨기라고 했어요.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그 신부들과 신랑의 마지막 때에 주님과 같이 연합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귀한 그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그 밑에 13절에 이제 보아스 앞에 나갔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여 하면은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오니와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도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 누워라 라고 다시 숨겨 놓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룻이 교회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돼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보아스 밑에서. 그런데 유독 룻만 택하셔서 그래서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 숨겨놓고. 이것이 그 에스더기에도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 왕비를 뽑을 때 처녀마다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기한을 만다 그랬어요. 그 1년 12달을 거기서 그 궁중 안에 있으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왕비로 그 신부로 나가기 위한 그 준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 보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씁니다. 숨겨놓으시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 그 참된 예수님의 신부는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세요. 이게 오픈이 돼서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사탄이 금방 와서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뺏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신부로서 신부로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감추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그 아이디를 이제 그렇게 퍼블릭하게 그렇게 공포하게 하신 것을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또 다음 주 저 부활절에 제가 더 자세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숨겨진 신부교회, 신부들과 그 다음에 그 영광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그 예수님의 교회, 숨겨진 참된 거룩한 그 신부들은 그냥 끝까지 숨겨져서 그래서 땅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세요. 살짝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의 비유에서 그거 나와요.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이 주님이 우리를 참된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감춰놓고 그리고 주님만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교회가 지금까지 14년이면 꽤 성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개척교회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인비지블 처치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 인비지블 처치는 끝까지 외로워야 돼요. 끝까지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나만 보고 계속 가자는 겁니다. 나만 보고. 딴 사람들 앞에 자꾸 유명해지고 사람들 앞에 네가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나하고만 같이 교제하면서 그러고 가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이 조그만 신부교회가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그 조그만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 브라이드 처치하고 같이 가는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가 숨겨지고 그것도 역시 숨겨져서 그래서 전 세계 기도의 네트워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부르실 때 많은 그 영적인 그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너희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세례 요한이 뭔가, 세례 요한, 그걸 그 깊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영이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처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앞서서, 6개월 앞서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 자기 사촌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깨어서 기도하는 바로 신부들인 거죠.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라기서에서 사례에 나오는 엘리야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이러한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영을 주고 그 다음 엘리야의 영의 그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이 같이 가면 그 다음에 요셉의 영까지 같이 가요.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의 그 특징에 대해서 또 제가 한 3년 전에 그때서 한 8번, 9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죠. 엄청난 고난과 그 다음에 그 고통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위치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아멘. 뜻이 있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요셉을 오버나잇 석세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훈련을 다 마치면 그 트레이닝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내가 너를 써도 내가 너를 축복해줘도 내가 변하지 않겠구나. 내가 아멘. 교만해지지 않겠구나. 아멘. 내가 더 끝까지 나를 순종하고 오겠구나 하는 아멘. 것이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은 아멘. 그때 우리를 주님께서 높이 들어쓰시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광이 바로 그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게 저 눈에 숨겨지고 작은 그러한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엄청난 그 영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교회 숨겨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적인 그 깊은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원리와 영적 싸움,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정체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싸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하는 결국 그리스도 군사,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부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그 주보에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비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하루아침에 되느냐? 어린아이가 갑자기 신부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 싸움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뭐예요? 그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본능의 죄와 이것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그것이 이제 또 한 단계 더 높으면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세상의 컬처와 싸우고 그것도 이기면 그냥 사탄이 직접 와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차차차차 더 성숙해지는 거죠. 아멘. 이 성숙해지는 과정 이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우리는 만신창이고 엉망이고 군복이 다 찢어졌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별볼 일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부의 영광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누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이 신부들을 이제 자기가 자 있었던 그 자리에 갈 테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 공격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우리 거기 가지 못하도록 그런 겁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하고 똑같이 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빵 걱정 이것부터 먼저 옵니다. 마지막 때 제일 많이 그 교회 사람들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 666 표를 받을 때에도 이제 배고픈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그 신앙을 타협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맞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받지 말고 그리고 그 음식하면서 죽으십시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다 마귀에게 다 그냥 붙잡혀 먹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하는 이런 거로 해서 교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경배의 대상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WCC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건 한 길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동서남북으로 다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제 교회들 이제 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 마귀들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허락하실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마지막 때 좁은 길이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 하워드 핏만이라고 하는 그 서던 바프티스트 목사님이 그 지금은 아마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한 90몇 살 됐을 텐데. 오래전에 예, 그 죽어서 천국 올라가는데 그 자기 옆에 천사가 따라오면서 거기 꼭 가야 되느냐 나하고 같이 가자고 너무나 스윗하게 너무나 그 자기를 또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워드 필드만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가 글로 가려고 했는데 무언가 자기를 막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자기 올라가는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채널 그 속에서 그 터널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그 주님의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려고 미슬리딩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걸 압니까?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말씀과 기도해요. So basic.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아멘.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베이식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비전에. 그렇게 돼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그 비전을 매년 첫 주일에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전서부터 이제 그때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에는 여호와 영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쭉 왔었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또 2년 동안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새 일을 나타내리라는 그 말씀 예, 그 말씀을 작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걸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책입니다. 기도책입니다. 이 기도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책이 그 번역된 것이 이제 한국어로 나오고 난 다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 다음에 스페니쉬,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우르두어,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다리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스와힐리,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그 오로모, 그 다음에 아랍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훔쳐가고 다 때리고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컴퓨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란 말로 번역해서 그 파르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웨덴 말을 번역을 하고 있고 지금 12개, 13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돈을 줘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멘. 이 기도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 숨겨진 여기서 이것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자랑하느냐 이것을 뭐 또 누구에게 뽐내고 그러냐 아니 절대 안 그렇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신 것을 아멘. 저희들은 이제 신부로만 하는 거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계속 이메일로 저기 중동 지방에서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에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 50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무당으로 그 위치크래프트로 이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잘못 인도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했던 이 할머니가 이 기도책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책을 가지고 자기에게 아직도 그 정보로 오고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로 다 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거기 가서 만났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 조그만 할머니인데,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불이 나요.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걸 들어 쓰시는 것이 이제 이름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리도 먼 그런 데서서 이 기도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 그 파키스탄에서는요 이걸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변화가 되고 또 그 책을 가지고 저 두바이로 보내서 두바이에 있는 그 파키스탄 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갈라지고 했던 그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그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좋다고 이 책을 2,000부를 다시 보내달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더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2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그 기도책에 그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얘기만 들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의 주시는 준비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항상 정말 풍성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숨겨진 이 비밀들을 주님께서 이것을 같이 나누기 원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과 파트너십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그 한 4주인가 5주 동안 쭉 또 설교를 했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역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주님과 같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신부의 영성으로 같이 따라갈 때 먼저 복음의 전도 그 동역자가 되고 파트너십이 되고 그다음에 영적 싸움의 파트너십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에 또 파트너십이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가르쳐주고 제가 다니면서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계시는지 이 숨겨진 신부의 영성은 이 영광은 이거는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 네.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멀티플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영도 분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8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지식이 내가 영이 같이 가는 그런 지식이 돼야 되지 내가 지식만 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숨겨주세요. 나를 감춰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주님 오실 그 때가 다 됐습니다. 아멘. 우리 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말이 이게 헛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금년 초에 이 말씀 작년 말이구나 작년 말에 예,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씀 받아서 우리 교회 이제 그 표어로 삼았는데 작년 말부터 자꾸 저 제 마음속에 예, 그런 그 그런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2017년, 2018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I don't know. 그러나 그러한 계속 부담이 자꾸 오고 그렇게 기도를 주님께서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시키신 뜻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부교회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르신 그 신부로 초청을 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차차차차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여기서 숨어져 있더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것을 깨닫고 따라오셔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가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같이 들림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꼭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숨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그 비밀을 깨닫게 주신 더구나 감사합니다. 지금 끝까지 저희들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또 끝까지 겸손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끝없는 아가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순종하며 좁은 길, 낮아진 길, 그리고 또 겸손의 길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그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